이게 스프링처럼 빨딱빨딱 살아있네. 포털랩의 스카페이스 유겸입니다. 아, 요즘 아, 촬영 날짜가 잡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바빠? 아, 이게 좀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내가 그래서 스카페이스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아, 가져왔습니다. 빡센 너를 위해서. 야, 설마 뭔가 가성비? 아, 역시. 그래. 싼 애가 나더라고. 가성비지 싼건 아니거든? 이거 싼건 아니야. 아, 나산거 맞아? 싸진 않아. 역시 뭐 가성비 하면은 차이파이 아니겠습니까? 차이파이 이어폰 오랜만에. 아, 써도 질리지 않는 가성비 제품. 피로가 확 날아가네요. 벌써? 아, 그런데 원래 차이파이는 원래 우리 그 파그판다 전문인데, 저 어디로 물건 팔러 갔는지, 청으로. 대청상에 청으로 예. 넘어가서? 보신 분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중국 제품이고요. 예전부터 스프링 1 때부터 커뮤니티에서 나름 인기가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스프링 2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런칭 겸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먼저 브랜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 좀 생소해요. 이 브랜드 명이 BQEYG? 예. 어려워. 나도 좀 어려워. 그냥 알파벳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하나씩 그러니까 나열한 것 뭔가 같아. 브랜드가 좀 입에 좀 착착 감기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여하튼 좀 찾아보니까 2018년에 중국에서 뭐 광둥성에서 런칭된 브랜드라고 하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거의. 뭐 공식적인 오피셜한 홈페이지도 못 찾았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그 상품 페이지가 공식 페이지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뭔가 베일에 쌓였네요. 아무튼 동방신기 약자 같기도 하고, TVXQ 있잖아. 그건 또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자냐 해서 좀 찾아봤더니 누가 인터넷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베스트 퀄리티 이어폰스 포유 앤앤앤덴지. 뭐야 이게?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뭔 소리야? 근데 뭐 여하튼 2018년에 런칭됐긴 했지만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먼저 스프링 1이 나왔고 얼마 전에 스프링 2가 나왔는데, 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너도 아까 살펴봤는데, 딱 와. 약간 그 메탈 인클로저인데 만든새도 깔끔하고요. 맞아요. 뭐 댐퍼니 보호니 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네, 외관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신생회사 제품이잖아요. 그쵸? 얼마 안 됐죠. 이어폰 한 10년 만든 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색깔 차이는 좀 나지만 겉모양은 그냥 사실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이게 구분이 되게 힘든데.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게 원을 블랙을 가져왔고 투를 뭐 그린을 가져와서 좀 차이가 있는데, 투도 사실 블랙이 있어요. 그래서 둘다 블랙 색상을 놓고 보면, 대신에 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클로저 겉에 테두리가 금속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 경계가, 예, 요 테두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요 있고요. 금색인데.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나머지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사실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유닛 페이스플레이트가 살짝 각이 있어요. 그냥 보면 언뜻 보면 평면 같은데 이렇게 비춰보면 뭔가 좀 아, 약간 이렇게, 예, 삼각형 같은 그런 각을, 예, 살짝 넣어놨습니다. 뭐 엣지가 있죠? 뽕이 있네요. 뽕! 나름 디자인도 신경을 썼죠. 그리고 딱 보니까 착용감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직하니 한번. 원을 낀 다음에 그 다음에 투를 껴봐. 알겠어. 바디감이 있네. 확실히. 여기 한번 꽉 껴봐. 그게 딱 밀착이 되는지 밀착이. 한번. 아, 근데 아, 나는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가네, 잘. 그다음에 투를 껴봐. 투는 한번 껴볼게요. 아, 약간 좀 다른데? 다르죠? 투가 낫다, 나는. 훨씬 나아요. 예. 착용감 훨씬 나은데? 이 자세히 보면 착용감이 좋은 이유가요, 그 인클로저 차이가 안쪽에 있나? 각이 달라요. 여기가 투가 좀 이쪽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네. 밑에가. 여기가 그래서 귀에 꼈을 때그딱귀 모양에 맞게 밀착이 잘 돼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아, 그러네. 착용감이. 네. 안 그래도 원을 좀 찾아보니까 착용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개선을 시켰더라고요. 확실히 투가 기회에 딱 밀착된 느낌이 딱 나요. 구성품도 보니까 꽤 고급스러워요. 뭐 말씀처럼 구성품도 투가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뭐 귓밥 터는 브러쉬 하나 껴줬고요. 그쵸. 그다음에 케이블을 보시면 두 개의 케이블이 좀 다른데, 네, 맞아요. 원 같은 경우에는 팔심이에요. 팔심에 은도금 동선이고,
그다음에 투 같은 경우에는 사심의 네. 단결종 동선. 그래서 재질이 좀 다른데 네. 예, 언뜻 보면 왜 팔심이 조금 더 심이 많으니까 고급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은이잖아. 은이 돈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단결정이고, 그러니까 순도가 더 높은, 그다음에 아, 뭐 결정도 뭐 이렇게 그쵸.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더 고급의 동선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케이블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실제로 굵기도 이게 더 굵어요. 이 케이블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네, 맞아요. 쫀쫀하기도 하고 네. 그 생각보다 뭐 꼬임도 적고요. 네, 뭐, 아까 보니까 잘 풀리더라고요. 네, 풀리더라고요. 뭐 실제로 사용했을 때 터치 노이즈도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름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다음 투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네. 구입을 할 때 네. 케이블을 2.5, 3.5, 4.4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긴 한데요. 네. 지금 국내 판매되는 제품은 좀 찾아보니까 네. 3.5 싱글만 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구입할 수 있다. 뭐 알리에서 네. 사면은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얘네는 국내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네네. 국내에서 구입할 때는 3.5만 네. 3.5만 네, 딱. 네. 네, 뭐 일단 구성은 푸짐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1이랑 2랑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나요. 아, 좀 네, 나요? 조금 네, 나는데 네. 2만 원 정도? 네. 1이 아마 정가가 17만 9천 원이고요. 네, 네. 2가 지금 출시된 게 19만 9천 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만 원 차이. 2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네. 네. 아, 2만 원 차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품도 좀 추가돼 있고 새 거. 네. 최신품을 살 것 같아요. 저 2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 거예요? 아니요. 어, 오늘 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리뷰 한번 들어보고 일단 뭐 네. 내가 너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가 이제 내가 소비자다 생각하고 이게 1이랑 2는 좀 소리 차이는 그래도 나겠죠. 많이 나요. 네, 네.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네. 일단 소리는 이따 직접 들어보면 아마 네. 바로 체감이 될 거고요. 네. 기본적인 스펙부터 네. 살펴보면 두 제품 다 동일해요. 네. 뭐 저역의 다이내믹 드라이버, 그다음에 중역의 BAV 드라이버, 네. 고역의 피에조 드라이버가 네. 쓰였어요. 그래서 네. 세 가지 드라이버가 네. 함께 쓰인 네. 이런 이어폰을 뭐라 그런다?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그렇지. 하이브리드 네.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서단계 3년이면 네. 그 정도 나죠. 네, 그렇죠. 뭐 이 스프링 이어폰의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라면 네. 다이내믹 드라이버하고 네. 피에조 드라이버가 네. 동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뭐 세트로 묶여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스피커로 따지면은 스피커에도 네. 이런 구조가 있어요. 마치 뭐 네. 중역대 드라이버의 그 네. 사이에 네. 고역 트위터를 박아놓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캐프의 유니큐 드라이버 아니면은 뭐 네. 탄노이의 듀얼 콘센트리 드라이버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음질적인 장점이 있기는 해요. 네네. 아, 이 피에조 드라이버가 좀 뭔가 고음의 특효약인가 보네요. 좋은 이어폰들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항상 있잖아요. 그 요새는 뭐 고역대를 네. 위해서 뭔가 좀 네. 넣죠. 그러니까 그 문구에 보면 정전형 트위터. ESC. 네,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뭔가 비슷한 약간 그런 건가요? 피에조가? 맞아요. 요새 그 보통 이어폰들을 보면 고역을 담당하는 드라이버를 많이 쓰이는 게 그 네. 정전형이라는 네. ESC 드라이버. 네, 맞아요. 하고 이거예요. 피에조 네, 드라이버. 피에조. 두 가지인데 네. 이 따져보면은 상대적으로 피에조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게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피에조 드라이버가 처음에 개발돼서 이제 이어폰에 쓰였을 때에는 네. 소리가 좀 딱딱하다, 아, 좀 너무 날카롭다라는 네. 평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이질감이 좀 줄고 네. 보다 좀 자연스럽게 고역을 선명하게 잘 뽑아준다는 평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1하고 2가 네. 같은 피에조 드라이버긴 한데 네. 2가 더 개선품입니다. 아, 네. 뭔가 피에조 드라이버의 발전을 맛볼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같은 경우에는 네. 7겹의 레이버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만든 네, 거고 네, 네. 2 같은 경우에는 9겹. 그러니까 9겹. 레이어가 2겹이 더 느린 거예요. 네.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9겹이니까 뭐 고음도 짱짱하겠지. 일단 한번 들어보면 네.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이름도 약간 피에조잖아. 뭔가 약간 저 이탈리아 그 뭔가 그 소프라노의 느낌? 피가로. 삐가로 삐해줘 삐가로 삐해줘 자야 이런 느낌? 그럼 뭐 저도 일단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쵸 네. 들어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네. 가시죠. 가시죠. 삐해줘. 자 1이랑 네. 2랑 네.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제 1을 먼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 무난하다. 무난하다? 네, 뭐 괜찮다. 가끔씩 이렇게 빠진다 흐른다. 아 네, 착용감.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이걸 1을 듣고 2를 들으니까 차이가 좀 크네요. 그쵸.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도 상당히 좋은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저역
중역 고역이 모두 그냥 적당하고 무난해요. 근데 확실히 툴을, 예, 툴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일보다는 좀 소리가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 막,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역도 조금 더 센 예. 편이죠. 선량한 네. 편이고. 그쵸.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듣는 기가 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근데 저 같은 경우 원을 들었을 때는 뭐 저중고 밸런스는 괜찮은데 네. 조금 너무 소리가 부드럽다? 부드럽다. 네. 특히 고역 같은 경우에는 좀 롤오프가 빨리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좀 뭉퉁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저역도 살짝 생각보다 많이 퍼진다는 느낌이 네. 들었었는데 네. 이 2는 네. 일단 가장 먼저 딱 느낀 게 1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있다. 네. 소리가 좀 쫙 더 네. 화사하게 넓게 퍼지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들어봤어요? 일단은 오늘 들은 노래는 그 드바지 가족의 네, I like it. I like 네, it. 네,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활동한 이제 모타운 출신의 그 가족 그룹이에요. 아, 네, 모타운. 네. 또 이 곡이 또 명곡이에요. 또 뭐 드바지 하면 I like it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말들 하죠. 네, 되게 흥행한 곡인데 일단은 힙합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요. 이 곡이 이제 90년대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샘플링이 진짜 많이 쓰였어요. 모타운 스타일의 소울 음악이라 다양한 악기도 이제 뭔가 웅장하게 들어가고 일단은 그 보컬인 그 엘 드바지 형님이 또 이게 엄청 미성이고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팔세토로 그냥 조져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음역대별로 이어폰 특징을 딱 정하기가 되게 좋은 곡이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니까 뭔가 이어폰이 아주 그냥 그 엘 드바지 형님 딱 노래 부르는데 스프링 마냥 탁탁 이렇게 튀더라고. 이게 스프링처럼 빨딱빨딱 살아있네. 확실히 2가 네. 더 좋긴 좋아요. 네, 저역도 네. 더 좋고 네. 고역도 더 좋습니다. 네, 네. 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에 좀 퍼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택을 탁 쳤을 때 그 네. 어택이 센 게 아니라 네. 어택은 조금 약한데 뒤에 릴리즈가 좀 길어요. 네, 원 같은 경우는 네, 저역이 네. 근데 2는 확실히 저역 어택감도 조금 더 세졌고 네. 릴리즈가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리듬감 있는 걸 들었을 때 네. 펀치력 같은 거 네. 그런 게 좀 더 잘 사는 거죠. 네. 팡팡팡 딱 끊어서 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런 저역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2를 네.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퍼지는 저역에 힘을 빡 준 약간 그런 느낌. 네. 또 그렇다고 이게 또 심한 또 V자가 아니에요. 네, V자가 네, 아니에요. 네, 이게 네. 중역이 뭐 보컬 같은 게 뒤로 맞아요. 빠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네, 네. 2 같은 경우에는 보컬의 어떤 뭐 음성, 네. 뭐 질감 네. 이런 게 훨씬 더 쨍합니다. 아, 보다 네. 조금 더 해상력이 높게 느껴질 만한 네. 그런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감보다는 저는 질감 쪽에 더 발전이 된 그런 중역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목소리에 뿌리에 발려진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매끈하기도 한데 근데 또 선명해. 근데 또 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고고 펭귄이라는 그 재즈 그룹이 네. 또 앨범을 하나 냈어요. 아, 그중에서 네, 네. 아토마이즈드라는 노래를 네. 한번 들어봤는데 네. 이 고고 펭귄이 영국의 재즈 트리오인데요. 네, 그 네. 유명한 네. 재즈의 명가 네. 블루노트 레이블에서 네, 요즘에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미 인정을 받은 그쵸. 그런 밴드고요. 네. 뭐 요즘에 영국 뭐 UK 재즈라 가면은 워낙 실험적인 것도 많이 하고 좀 그쵸. 특이한 짓을 많이 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약간, 이 고고 펭귄이 그러지가 않아요. 네. 그는 어느 정도 정석적인 길을 갑니다. 네. 정석 내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장르를 가져오긴 하지만 네. 이질감 없이 멜로디 위주로 네. 그런 식으로 뭐 연주를 하기 때문에 재즈 초보자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노래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주곡이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공간감이라든지 네. 재즈는 좀 잔향감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쪽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재즈 하면 이제 좀 뭔가 라이브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강한 그런 음악 장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재즈 연주곡이 좋게 들을 정도면 뭐 잘 만든 제품이 맞긴 하네요.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리뷰했던 그 차이파이 이어폰들을 쭉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좀 소리가 좀 더 진하잖아요. 좀 진한 느낌? 약간 그래야 되나? 약간 뭔가 그 MSG를 친 것처럼 뭔가 자극적인 맛이 있어. 맛있어 그냥. 순한 맛은 아니야. 순한 맛은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뭐 가성비 마니아들이나 이제 뭐 초보 음감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차이파이 제품에 요즘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네. 예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네.
요즘에 나온 제품들도 좀 들어보니까 네. 괜찮은 제품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요새는 좀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격 대비 성능도 당연히 좋고, 그쵸. 점점 인지도도 네.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괜히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쵸. 잘 고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아, 이 맛에 이제 가성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뭔가 저중고음, 네, 모든 음이 대체적으로 짱짱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을 하나 들고 다니면은 두루두루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네네. 때에는 소리가 좀 너무 세요. 아, 네, 약간 세다. 센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이파이 제품들 모습, 밀도, 해상도가 좋게 들릴 법한 튜닝, 네. 그런 것들은 잘 맞춰놓긴 했는데, 조금 뭐 구력이 오래된 그런 마니아들이 들었을 때에는 아, 이거 좀 너무 드센데, 너무 과한데, 그런 좀 평을 남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튜닝이에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살짝 멀리 할 수도 있을 법한 좀 그렇죠. 자극적인 네, 매운맛 매운맛. 이어폰이다. 제 주력 장르인 펑크나 소울, 약간 힙합 이런 거 들을 때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 저역이 워낙 또 괜찮고 네, 고역도 좀 시원시원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밴드 연주 이런 것도 좋았고요. 뭐 공간감이 넓고 소리가 좀 화사하다 보니까, 화사하고 저역도 세다 보니까 팝 장르도 굉장히 잘 괜찮다. 어울렸어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좋은 제품 설명해 줘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들었어? 아주 괜찮아 나는. 아, 근데 10장이 넘어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에게 무척 즐거운 시간, 가성비 차이파이 이어폰인 스프링 원, 투, 리뷰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래도 이런 가성비 제품을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차이파이 이어폰 두개 대기 중입니다. 또 로얄 좋습니다. 타자기가 리뷰 한번 해보겠다고 샀어요, 두 개를. 아, 그쵸. 뭐, 우리 맨날 사지 뭐. 예전에 리뷰했었던 KG 오디오의 자회사예요. CCA. CA16이라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뭐 TRM의 VX라는 제품, 두 제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성비가 오네요. 걔네는 진정한 가성비죠. 저희 포털웨이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딸랑딸랑. 잊지 마시고요. 장마철이라 또 습해요. 습하고 또 늘어지기도 쉽습니다. 기계 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피스! 피스. 아, 이제 끝났으니까 가자. 이거 나는, 이거 내가 가질게. 어? 띠용! 아, 미치겠네, 진짜. 좋았어. 예.